싱글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 안근영의 싱글메이트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슬라이스 교정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그립과 어드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스윙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슬라이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슬라이스는 많은 분들의 고민인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대표적이라고 느끼시는 동작 세 가지 정도로 좀 추려봤어요. 자, 첫 번째는 아웃인 궤도로 깎여 맞게 될 때 슬라이스가 유발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얼리 익스텐션 동작, 배치기 동작이 나올 때 슬라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하체 분리가 되지 않을 때인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 단 한 가지의 잘못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스윙을 할 때 내 손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이 배치기 동작이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봐도 벌써 제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척추각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의 공과 이 몸이 굉장히 가까워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상체가 들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드렸던 이 상하체 분리가 되지 않게 되면요, 첫 번째 아웃인 궤도로 이렇게 상체가 먼저 내려오게 되면서 자 임팩트 때와 팔로우 때 나의 손이 이렇게 지나갈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당겨지면서 슬라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손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슬라이스입니다. 특히나 이 드라이버 같은 채는 굉장히 샤프트가 길고 헤드가 뒤늦게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내 손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키 포인트는 바로 나의 오른쪽 무릎이에요. 나의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고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손이 지나갈 수 있는 이 공간들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오른쪽 무릎이 다운스윙 때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의 골반과 발 자체도 뒤꿈치가 다 떨어지면서 앞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배치기 동작이 나오고 상체가 이렇게 들리면서 공이 우측으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우측 무릎은 확실하게 왼쪽으로 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무릎이 왼쪽으로 잘 회전이 되었다면 나의 오른쪽 무릎이 타겟 방향 또는 나의 왼쪽 다리를 보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올바르게 나의 오른쪽 무릎이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동작을 지금 무릎이 나올 때의 스윙과 나오지 않았을 때의 스윙을 하면서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오른쪽 무릎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할 동작은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슬라이스가 나는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무릎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배치기 동작이 이어지고 상체가 들렸기 때문에 공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더욱더 우측으로 가는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무릎을 앞쪽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무릎이 앞쪽으로 나오지 않고 올바르게 회전이 되는 것만으로도 임팩트 구간에서 나의 손에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나의 헤드 페이스가 조금 더 스퀘어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다운스윙 때도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상체가 쫓아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손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아웃인 궤도가 훨씬 줄어들게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올바른 스윙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나의 무릎이 왼쪽으로 회전이 되었을 때 자, 지금 이 오른쪽 무릎이 왼쪽으로 올바르게 회전하는 동작을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도록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도 바로 헤드 커버를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 헤드 커버를 우측 발 바깥쪽에 좀 이렇게 밟아주실 거예요. 자, 우선 이 바깥쪽에 밟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나의 발바닥이 뒤꿈치부터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나의 발바닥 중심을 아치 쪽으로 옮겨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의 오른쪽 무릎을 좀 잘 봐주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지면 위에 서 있었을 때 나의 오른쪽 무릎은 정확히 정면을 보고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헤드 커버를 밟는 순간 바깥쪽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아치 쪽으로 중심이 쏠리면서 이렇게 나의 오른쪽 무릎이 왼쪽으로 살짝 회전되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스윙을 하면서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앞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더 잘 회전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올바르게 회전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도 공을 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커버를 밟고 계셔도 계속해서 나의 오른쪽 무릎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자, 오늘 레슨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교정을 위해서 스윙을 하면서 내 손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자 했고요. 그 키 포인트로 나의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앞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넘어가는,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회전되는 동작을 알려드렸고요. 그 연습 방법으로 이렇게 우측 발 바깥쪽에 헤드 커버를 밟아서 처음부터 아치 쪽에 중심을 놔주시고 스윙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의 무릎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좀 신경 써보시고 하루 빨리 슬라이스와 이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